밖엔 지금 눈이 펄펄 오고 있는데, 여기서 동영상을 찍으니까 잘안 보일 것 같네요. 그래도 이 집에서 제대로 맞는 첫눈입니다. 베란다 티테이블도 있지만, 여긴 또 제가 주로 글을 쓰고 나는 책상인데요. 지금 뭐 엉망이에요. 책도 있고, 과일도 있고. 근데 여기 딱 앉아서 창문 바라보고 있는 느낌 참 좋네요. 눈이 옵니다. 바로 앞에 전나무가 세 그루가 딱 지키고 있어서 눈이 많이 오면 얘가 성탄 트리 같을 것 같잖아요. 아, 너무 기대가 돼요. 그리고 여기 지금 꽃사과예요. 옆에 모과 나무도 있고요. 그래서 봄에 저기 건너편에 또 벚나무거든요. 봄이 오면 여기가 얼마나 예쁠까 기대가 되네요. 저 건너편이 지금 비어있는 논인데요. 제가 아틀, 뭐 깻잎 같은 걸 심었던 것 같은데, 저기가 지금 비어있어서 그나마 좀 여유롭게 느껴지거든요. 저는 저층인데, 2층이거든요, 여기가. 저기에 뭐가 좀 건물이 안 생기길 나름 바라고 있는데,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워낙 금사라기 땅이고, 역세권이라서도 나름. 네, 저기 농사만 짓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지금 벌써 뭐가 들어선다, 막 이런 소문들이 나고 있는데, 네, 딱 가려지면 좀 답답할 것 같죠? 지금 딱 좋은데 말이에요. 평화로운 집안의 풍경입니다.